결혼 전 저는 제 모든 사랑을 지금의 아내에게 탈탈 털어줬습니다. 어허! 그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? 그 이리 줘. 괜찮아. 하나도 안 무거워. 에이, 그 남자친구 뒀다 뭐 할래? 어? 그 꿀에 먹을 거야? 내가 든다니까. 그리고 그 피곤하니까 운전도 하지 마. 내가 할 테니까. 내 여친이 부러질까 다칠까 금이야 옥이야 아끼고 또 아꼈죠. 물론 결혼하고 신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사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한 번은 해물찜을 만들었더라고요. 먹어봐. 내가 하루 종일 만든 건데 맛있어? 어때? 어때 어때? 우와! 이걸 우와! 당신이 만든 거랑 너무 맛있는데? 어? 아, 거짓말하지 마. 이 해물찜 전문점에서 사온 거지. 어? 어? 나 밥 한 그릇만 더 줘봐. 어머, 아, 진짜? 아니야, 그냥 레시피대로 한 건데. 사실 그 해물찜에서 무슨 맛이 나는 줄 아십니까? 사투리 무슨 맛이 나십니까? 바로 담배 맛입니다. 무언가가 씁쓸하고 텁텁하고 비릿비릿한 게 정말 최악이었지만 전 꾹 참고 우걱우걱 씹어 삼켰습니다. Yes, please. 사랑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. 근데 이제 결혼 5년 차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변하더라고요. 아, 먹었으니까 제때 설거지 좀 하라니까. 아, 피곤해서 그랬어. 아, 이번 주 빨래 당분 당신 아니야? 또 안 했어? 알았어, 할게.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미 말투에 짜증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. 아니나 다를까.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? 무슨 소리야? 당신 변했어. 말끝마다 짜증이잖아. 아우,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래? 아니,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면서 나랑 결혼을 왜 했어?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자고 했냐고! 아내는 저를 코너로 마구마구 몰아대면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. 뭐하러 결혼하자고 했냐고! 왜? 왜 결혼했냐고! 당신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랬어!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이니까! 그 말을 내뱉고 너무 쑥스러워서 화초를 다듬는 척 했더니 아내는 뭐야! 빨리 할 거 더 없어? 지금 돌려야겠다.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내가 다 해줄게. 저요?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감동 팍팍 주는 남자입니다. 당신밖에 모르는 바보! 내 눈엔 너밖에 보여!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? 아니, 아니요? 마지막 혹시 반전 주려고 하신 거예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실수한 건 같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내 눈엔 너밖에 보여! 네.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와, 우리 박소미 씨가 모팔모인 줄 알았다고. 와, 내 눈엔 너밖에 보여. 우리 철가루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플렉스 자랑 사연이었습니다. 요거 어때요?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까?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죠. 네. 사실 작년 10월 5일에 품절남이 됐죠. 네, 결혼. 지금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차. 신혼이죠? 네, 신혼이죠. 어때요? 아내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. 아내가 감동받았던 말 이런 거 없어요? 빨리 퇴근해 밥 해놨어. 아니 분이 그래요? 아, 제가요. 다 반전이야. 그럼 밥도 같이 하고 이렇게. 네, 제가 하고 이제 와서 씻고 나면 밥 차려놓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때 설거지를 제가 해야 된다는. 오. 네, 그 마무리까지 좀 잘 해주는. 솔직히 요리는 아내가 나요, 내가 나요? 와이프가 더 낫습니다. 아, 나요? 네. 확실히 철저하게 레시피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맛이 나고요. 저는 감으로 하기 때문에 복불복이라서요. 아, 그 맛있는 아예 맛있을 수도 있고, 그렇죠? 네. 근데 결혼 딱 하니까 어때요? 진짜 좋은 게 더 많아요? 자랑을 좀 마음껏 해줘 보세요. 네, 좋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좋은 점이 훨씬 많고요. 네, 확실히. 큰 단점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. 그걸 또 단점을 들어버리면 또 결혼을 또 안 서둘 것 같은데. 해도 되나요? 한번 해줘봐요. 방송용이에요? 네. 뭔데요? 자유가 없다는. 아. 네, 아니,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. 아, 진짜? 네. 근데 단점 하나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밖에 윤두진 PD도 완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자유가 없는 큰 단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좋다. 생각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걱정이 되네요. 당신 1년간 또 자유 없어.